1인당 4만 원이나 하는 영화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어요. 메가박스 더 부티크 스위트. 매점에서 줄도 안 서도 되고요. 슈퍼말차도 팝니다. 웰컴 드링크 줍줍하고 스위트 티켓만 입장 가능한 라운지에 가줍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게 화장실인데 이게 화장실이래요, 여러분. 거울 셀카도 찍어줍니다. 이제 상영관을 좀 보여드릴게요. 와우! 확실히 으리으리하죠? 테이블에 소지품도 올려놓을 수 있고 음식 주문도 가능합니다. 슬리퍼 담요 같은 것도 제공되고요. 4만원 값을 하는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어떤 분이 메가박스 부티크보다 샤로테가 더 좋다고 해서 찾아가 봤어요. 여기도 입구가 굉장히 웅장합니다. 일단 여긴 대박인 게 웰컴 드링크 종류가 훨씬 많고 주문하면 영화관 자리로 갖다 주십니다. 라운지 겸 대기 공간은 이렇게 생겼고 음식 주문도 여기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DP된 간식들이고 샤로테 화장실은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그냥 평범하군요. 그래도 거울 셀카는 찍고 갑니다. 이제 입장을 해볼게요. 여기는 계단식으로 입장을 하는 거네요. 아까 제가 주문한 웰컴티랑 딸기우유 찹쌀떡이 놓여있었어요. 슬리퍼는 있는데 담요를 안 주신 게 좀 아쉬웠어요. 정말 추웠거든요. 저는 혼자 왔으니 옆에 가방을 둡니다. 자리를 편하게 세팅을 해줄게요. 여기는 이렇게 칸막이가 높아서 프라이빗한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벨을 누르면 직원분들이 와주시나 봐요. 되게 뮤지컬 극장같이 생겼죠? 이렇게 샤롯데까지 와봤는데요. 메가박스 부티크랑 롯데시네마 샤롯데 중에서 어디가 더 나은 것 같나요? 메가박스 부티크, 롯데시네마 샤롯데에 이어 1인당 45,000원인 CGV 시네더 셰프도 와봤어요. 여기는 특이하게 직원분들이 입구에서부터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웰컴 드링크 종류는 이렇게 있고 저는 탄산수를 골라줬습니다. 화장실 탐험이 빠질 수 없겠죠? 화장실이 작지만 인테리어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약간 샤워실 같은 느낌도 들고 여튼 거울 셀카도 꼭 찍어줍니다. 이제 상영관으로 입장해볼게요. 딱 입장했을 때 메가박스 부티크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예매한 맨 뒷자리는 이렇게 2인 쇼파 형식이더라고요. 일단 자리에 초콜릿이랑 가글이 있고 슬리퍼랑 담요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영화 시작 1시간 전부터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데 저는 영화 예매할 때 미리 주문을 해갔습니다. 초콜릿도 맛있네요. 자리도 뭔가 안락합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 영화 시작하고 주셔가지고 음식이 하나도 안 보이긴 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CGV 시네더 셰프까지 가봤는데 어떤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